좀 제발 중절 티내지 말고 제대로 살아라 이러네요. 네. 중절 티내지 말라.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사운드가 잠깐만요. 예, 5시 진영 프로토스 김봉준입니다. 예, 빠진 봉준 김봉준 선수고, 예, 홍구입니다. 홍구 선수 11시 저그죠. 예, 홍구 선수 11시 저그. 자, 일단 뭐두 선수 소개를 간단히 해보자면, 김봉준 선수는, 예, 제가 솔직히 누군지 모릅니다. 예, 게이머 때 누군지 잘 모르겠고요. 예, 뭔가 같은 팀도 아니었기 때문에 부연 설명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예, 한 가지 특징은 좀 왁구가, 예, 좀 대단하시다는 거. 예, 느낌 있는 왁구를 소유하고 계시다는 거. 뭐 그런 거밖에 잘 모르고요. 예, 그 정도 느낌. 자, 그리고 일단 풀업 서치를 가고 있고. 자, 임원규 선수입니다. 임원규 선수는 그 T1의 대표 설거지죠. 대표 설거지. 예. T1에서 설거지만 하다가, 예, 그렇게 그만두고 아프리카로 와서 제2의 전성기. 예, 도찐개진님 팽알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김태경 선수와 이렇게 최우선 선수와 같이 이렇게 라인을 타서, 예, 열심히 이제 방송하고 있는 임원규 선수. 자, T1의 대표 설거지 홍규 대 왁구가 조금 특출하신 김봉주님의 경기고. 자, 일단 파일럿 서치 가고요. 임원규 선수는 구드론이네요. 예, 뭐 구드론 발업 할 리는 없겠죠. 구드론 노발업이겠죠. 예, 구드론 노발업을 할 텐데 대각이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나쁠 게 없어요. 자, 그쵸. 취소하고. 자, 오늘 조금 구드론 선택이 많은데 구드론은 썩 좋진 않아요. 오버풀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예. 자, 군대에서 후임들 갈구는 거밖에 안 배우셨나 이러네요. 인성이 덜 됐네. 나도 마찬가지지만 찌찌라고 하네요. 네. 자, 김봉주 선수가 해병대 같다죠. 해병대. 예. 자, 그 해병대 정신으로 이길 수 있을지. 자, 일단 투서치 가네요. 흠이라고 하네요. 자, 파일런 서치 일단 가서. 자, 투서치 그렇죠. 빼야죠. 자, 구드론인 거 보면 해줘야 될게 캐논 두개 짓고요. 그리고 15에 넥서스 지으면 돼요. 인구수 15에 넥서스. 자, 그리고 게이트 동시에 지으면 불리할 게 전혀 없습니다. 위치도 대각이고요. 예, 뭐 캐논 하나 아낄 필요 없어요. 두개 지으면 돼요. 그냥 불리할 게 없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두개 짓고 그냥 하면 됩니다. 자, 임원규 선수는 일단 빌드는 조금 불리하지만 그래도 약간 자기가 실력적으로는 우위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레더 점수나 이런 것도 조금 높고, 그리고 좀, 예, 그 BJ로서의 경험이 좀 많기 때문에 내가 좀더 유리하다 이런 느낌으로 초반 빌드 지고 가도 할 만하겠다. 예, 그런 생각으로 구드론 바람 했고요. 자, 바로 스타팅 앞마당 쪽에 멀티를 펼칩니다. 7시에. 자, 그리고 드론 생산해내는 임원규. 자, 뚝뚝 때리죠. 그쵸. 저기 김봉준 선수도 이렇게 하면 불리할 게 없어요. 넥서스 짓고 프로브 쉬면서 게이트웨이. 이러면 뭐가 문제냐면요, 테크 차이가 좀 나요. 커세어가 오버로드를 좀 많이 찢을 수 있습니다. 예, 홍준이 아니라 김봉준이 맞습니다. 예, 김봉준. 홍규 이게 헷갈려가지고. 예, 자, 15. 성준아, 네가 뭔데 봉준이 듣보라고 하냐? 지나가는 사람 뒤통수 치고 박성준 아냐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투신 말한다. 이10 듣보 놈이 어디서 봉준이 까고 있노? 그래? 야, 그래도 객관적으로 내가 봉준님보다는 조금 유명하지 않나? 삼성준이라면 그래도 느낌 있잖아. 느낌 없나? 어쨌든 조금은 더 유명하지 않아 내가? 내가 그럴 것 같은데. 그뭐 지나가는 사람 물어보면 나를 좀더 많이 알것 같은데. 인정하잖아. 봐봐, 인정하잖아. 자, 일단 풀업을 잘 끊어주고 있고요. 자, 정찰을 빠르게 좀 커트해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자, 김봉준 선수도 안정적으로 코어가 올라갑니다. 자, 이건 테크 차이가 좀 문제인데 저그가 그 테크 차이를 얼마만큼 잘 극복해낼지. 자, 레어가 좀 늦네요. 레어가 조금 늦고 이제서야 올라갑니다. 자, 지금 테크상으로는 김봉준 선수가 조금 더 빠릅니다. 자, 일단 육링 돌리면서 계속해서 이제 드론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고. 자, 김봉준 선수도 마찬가지. 질럿 한 개만 찍고요. 쭉쭉 프로브만 생산해주고 있습니다. 자, 질럿을 봐야죠. 자, 시야로 봐야지 대처가 가능하죠. 자, 질럿 한 마리 돌렸고요. 이거 조금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자, 그래도, 감각적으로. 자, 이건 감각적이죠. 상당히. 아, 자, 가려다가 놓치고. 아, 이거 원질럿에 피해 좀 받겠는데요. 오버로드를 이제 받습니다. 자, 그쵸. 임원규 선수 빼야죠, 이제. 자, 빼야죠. 그쵸. 자, 김봉주 선수는
타격 좀 줘야 되고요. 자, 일단 드론은 안 잡혔고 여기서 일단 컷해요. 빠르게 아둔. 야, 이거는 자, 이몽규 선수가 위기가 한번 올 것 같습니다. 자, 생각보다 테크가 좀 빠를 거예요. 그 다크오는 타이밍이 좀 빠를 거라서. 자, 이몽규 선수 제 생각에 6캐치를 피고 선클렌즈 좀 늦을 것 같아요. 예, 5캐치만 펴고요. 선클 하나씩 짓고 6캐치를 피는 게 맞는 판단 같습니다. 자, 그게 옳은 판단이고 만약에 6캐 피고 선클렌즈면 다크에 좀 휘두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포지를 봤죠. 예, 포지 안 돌아가는 거 보면 알겠죠, 대충. 커세어 다크 혹은 뭐 로보틱스라고 예상을 할 텐데, 자, 뭐 보통의 경우 거의 뭐 다크를 많이 하니까요. 어느 정도 다크 쪽으로 많이 좀 예,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브는 계속해서 살려주고 있고, 자, 발업 됐으면 제거를 해야죠. 자, 심시티도 괜찮고요. 자, 템플 아카이브 꽤 빠르게 올라가요. 자, 이몽규 선수는 그쵸. 자, 오버로드가 이쪽에 있어서 조금 이따 숨었는데, 자, 커세요. 자, 못 찾아내면, 자, 김봉준, 자, 이 커세어가 예,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5회치 올라갑니다. 근데 다크는 빨라요. 자, 거의 이제 완성돼 갑니다. 자, 커세어는 한 기 떴고 이제 스컬지 곧 생산해낼 건데, 근데 오버로드를 왜 이렇게 못 찾죠? 이거 너무 예, 커세어가 너무 빨리 나왔는데, 자, 이렇게 오버로드를 못 찾다니요. 자, 이거 너무 못 찾습니다. 한 기도 못 잡았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자, 이거 김봉준 선수 이거 너무 아쉽네요, 플레이가. 예, 자, 오버로드를 최소한 한 두 기 정도는 찢었어야 되는데 아예 오버로드를 못 찾았어요. 이몽규 선수 잘 숨겨뒀고요. 자, 6캐치를 피고 선클인데, 자, 이거 다크가 꽤 빠릅니다. 자, 커세어를 돌려서 갈 수도 있고요. 이거 김봉준 선수 한번 자, 변수를 좀 줄 수도 있겠는데요. 다크 나왔고, 자, 이거 링이 봐야 돼요, 다크를. 자, 시야, 자, 봤어요. 야, 이러면 방어 같아요. 심시티도 좋고. 자, 이제 여기서 해줘야 될게 썬컨 두개 필요 없어요. 다크 봤잖아요. 그럼 뭐예요? 게이트웨이가 늦게 늘어나겠죠. 당연히 발업질은 아니기 때문에. 자, 두 개까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콜로니 하나 짓고 스포어로 변수 없애고 그냥 해도 되는데, 근데 이몽규 선수 좀 안전하게 하네요. 예, 근데 보통의 저기 선수들이었으면 자, 이렇게까지 안전하게 안 할 텐데 썬클 두 개나 짓네요. 자, 썬클을 두 개나 지어주고 일단 다크는 자, 들어가게 하면 안 되죠. 자, 김봉준 선수 들어가야 되고, 블럭 해냈습니다. 자, 막았고요. 이렇게 되면 자, 커세요. 역시 이렇게 빼돌렸죠, 몰래. 자, 근데 스포가 완성이 딱 되면서 스콜지까지. 아, 이러면 자, 노업이기 때문에 자, 이거 자, 김봉준 빼야죠. 자, 지금은 이거 커세어가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자, 모아줘야 되는 시기에 왔죠. 아, 이러면 두 기 제거 크죠. 커세어를 아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자, 김봉준 선수 일단 공허 커세어를 모아주고, 예, 지금 커세어를 아껴야 돼요. 아, 이거 이러면 답 없어요. 아, 이몽규 선수 드론 너무 잘 쬐네요. 이렇게 생산 쭉 해서 스타팅에 붙이고. 야, 김봉준 선수는 아직까지 예, 기본 병력 조금 구성이 덜 됐죠. 아마 발업은 찍었을 겁니다. 자, 질러 발업 찍으면서 트리플 가져가는 판단할 거고. 야, 이렇게 커트해주는 판단 좋고요. 커세어는 꾸준히 모아주고, 그렇죠, 커세어는 공일업이 됐습니다. 자, 아까 두 대가 더해졌다면 지금쯤 활동할 시기죠, 그죠? 커세어가 활동할 시기인데 아까 두 대를 잃었기 때문에 그 활동할 타이밍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조금 토스가 아쉬운 부분이고. 자, 그쵸, 발업이 됐고 이제는 트리플 가져가야죠. 저그린 돌리기 좋아요. 자, 이쪽 입구를 딱 막으면서 멀티를 가져가야죠. 그리고 저그는 이제 뭐 히드라덴에서 발업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뭐 뮤탈을 한번 찍고 플레이해도 됩니다. 너무 부유하고. 이몽규 근데 뭔가 체제 자체가 짜임새가 있어요. 예, 게임을 하는 게 이렇게 딱딱 짜여져서 짜임새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자, 발업질러 커세어 한번 들이닥칠 텐데, 자, 이게 자, 커세어는 자, 잘 지켜야죠. 이거 커세어 관리가 조금 아쉽네요. 자, 커세어 관리 조금 더 신경 써야겠고. 자, 김봉준 커세어 관리 신경 써야 되고요. 자, 멀티를 늦추면서 일단 한번 압박을 갈 생각입니다. 이몽규는 예, 거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썬큰 콜로니 하나 더 이렇게 건설해주고. 자, 뮤탈까지 떴습니다. 이러면 6시 멀티 또 한번 저지당하죠. 야, 이몽규 방어 뮤탈 좋아요. 자, 이런 플레이 너무 좋습니다. 예, 이런 플레이
자, 본진도 그렇죠. 캐논 늘려줘야 되고. 자, 방업이 됐기 때문에 싸움이 되죠. 자, 김봉준 커세어. 아, 커세어 관리. 아, 좀 아쉽네요. 자, 커세어 관리가 왜 이렇게 안 되죠? 자, 프로토스에서 커세어는 거의 뭐 전부입니다.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자, 또 썬끈. 아, 드론 비비기까지. 아, 이몽규 플레이가 너무 좋네요. 아, 이거는 뭔가 레벨의 차이가 난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정말 못하네요. 자, 이몽규 바로 돌직구 날리네요. 정말 못하네요. 예, 정말 못하네요. 날려주면서. 아, 상황이 너무 유리합니다. 해체를 다 늘어놨고요. 이게 비벼서 막아도 되겠죠, 이거 대충 그냥. 자, 안 비비고. 어, 저글링이 또 있죠. 어, 그쵸. 어떻게 막아지죠, 이거는. 야, 비비기도 좋고요. 자, 이몽규의 정말 못하네요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러면서 미탈이 찍히겠고. 아, 이제는. 자, 히드라 체제가 거의 완성이 됐죠. 자, 뮤탈 히드라. 여기서부터 뭐 히드라 생산해도 뮤탈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템플러가 뮤탈의 위협에서 좀 자유롭지 못해요. 커세어가 많이 떨궈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토스는 아칸의 비율을 어느 정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히드라에 취약하죠. 예, 지금 약간 토스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에 빠졌고, 이거 커세어를 못 지킴으로 인해서 이래저래 좀 힘든 게임이 됐습니다. 이몽규 선수는 이제 전체적으로 드론 이렇게 쭉쭉 다 생산해냈고, 아, 여기서 이제 유닛만 뽑아도 되고, 자, 이제는 게임은 이몽규의 것이고, 자, 이몽규의 페이스대로 쭉쭉 흘러갈. 오, 드론이 가네요. 이거 뭐죠? 자, 이거 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자, 드론이 가는데 해처리 지나요. 아, 해처리. 자, 이거는, 야, 해처리를, 야, 옆집 살림을 지네. 해처리. 야, 이건 그냥 대놓고 하는데, 이건 뭐 깨도 좀 짜증나는 플레이죠. 자, 이런 플레이를 하늘 선수가 아주 잘하는데, 예, 하늘 선수를 이어, 예, 홍규 선수가 태어났네요, 이렇게, 예. 홍규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많이 해주고 있네요, 또. 자, 하늘 선수가 주로 스카우트 뽑고, 버큐 그리고, 파일론으로 버큐 그리고, 뭐, 이렇게 셔틀해서, 예, 요렇게 태워가지고, 뭐, 이렇게 뭐, 건물 짓고, 이런 거 잘하죠. 예, 제가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당해봤기 때문에, 요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자, 이제 히드라가 생산이 될 테고, 자, 뮤탈 저글링. 자, 이제 히드라만 찍어내면 돼요. 이제 템플러가, 예, 없죠. 예. 템플러가 없기 때문에. 야, 까다롭습니다. 히드라만 뽑으면 되고. 업도 이제 뭐 공유럽이 찍혔겠고요. 예, 그 느낌 아니까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오지게 당했기 때문에. 정말 그거 당하면 좀 열받죠. 예, 정말 좀 열받습니다. 자, 미탈, 방어 미탈에 스펄지까지. 이렇게. 오, 자, 사다크. 아, 근데 오버로드가 있네요. 아쉽구요. 커세어가 없기 때문에 이건 뭐 결국에는 막힐텐데 그래도 피해를 좀 주나요? 자, 히드라로 방어를 가야되고. 자, 김봉주 선수는 자, 이걸 깨야죠. 스파이어 깨고 본진까지 날려버린다면. 예, 본진. 자, 자, 웃네요. 자, 이제 본진이 썰리고 있는데 크크크 치네요. 크크 발악을 하시네요, 진짜. 자, 발악을 하시네요 라고. 자, 또, 예, 이몽규 선수가 도발하고 있고요. 자, 발악을 하시네요. 자, 근데 김봉주 선수 이런 마패를 당하고, 예, 자존심이 있다면 해병대 정신으로 한번 역전을 노려봐야죠. 게이트웨이 쭉쭉 늘리고요. 셋이 가져가면서 템플러 모아주는 판단, 그리고 마나를 모아서 그 토스의 사기적인 한방 준비해줘야 됩니다. 자, 셋이 쪽은 꼭 지켜야 되는 멀티고, 여기는 취소당하면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자, 이몽규 선수도 근데 본진 날아간 것까지는, 예, 쏙 좋진 않죠. 그래서 히드라를 모아주고 있는데 업이 조금 느려요. 아, 여기는 이제 저지당하면 안되고. 자, 커세어가 조금 모이긴 했는데 아직 뮤탈에 대항할 만한 그런 숫자는 아니고. 아칸도 지금 에너지가 없죠. 이거 아칸 에너지 보게 되면 그냥 싸워버려도 제거할 수 있죠. 아, 그쵸. 이렇게 대항할 만한 숫자가 아니에요 아직. 크크크크라고 웃으면서 계속 도발하는 이몽규. 예, 역시나 약간, 자, A조 컨셉은 약간 그 장애 매치죠. 장애록. 예, 장애록이다 보니까 채팅에서 이런 글들이 좀 많습니다. 예,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자, 히드라 갑니다. 히드라 가는데 템플러 저격하겠죠. 예, 오, 템플러. 자, 저격. 아, 이몽규 또 저격. 야, 히드라. 자, 무빙인가요? 이 뭔가요? 지지 나오네요.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이거는 수준 차이가 조금 나는데요. 예, 1세트 이깁니다. 와우, 맞네요.
1대0을 앞서가는 임원규.